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제9회 KU 노사정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인력관리학과 지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제9회 KU 노사정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훈 최고지도자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흥동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기철 삼한산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덕 금호화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일락 기현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창현 JS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성우 노사관계학과 지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환 노동복지정책학과 지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결례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식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를 거르고 뵙게 됐습니다. 신창훈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최고지도자과정 교우 원우 여러분들, 또 김성래 회장님과 석사학위과정 교우 원우 여러분, 그리고 김웅동 회장님과 근로복지정책과정 교우 원우 여러분, 또 임규동 회장님과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노사협력 전문가 과정 은선심 회장님과 제1기생 여러분, 아홉 번째
KU 노사정 포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KU 노사정 포럼이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들의 모임이니만큼 우선 학교 소식 몇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 먼저 교육과정의 신설과 증원이 있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노동학 박사과정을 신설했고 일반 대학원 협동과정 형식으로 우리 노동대학원 5개 학과 주임 교수들이 운영하는 체제로 신설했습니다. 어제 지원을 마감했습니다. 결과가 한 20일 뒤면은 몇 분이 지원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정원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비학위과정으로 노사협력 전문가 과정을 신설했고 1기생들이 오늘 포럼에 첫 번째로 참석했습니다. 새내기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신 우리 정진택 총장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걸음을 해주신 정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새로운 학술 정책 토론회 공론장으로 한국 노동사회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KU 노사정 포럼이 연간 2회 매 학기 개최를 했다가 이제 연 1회 2학기에 개최를 하고 1학기에는 한국 노동사회 포럼을 정례화합니다. 지난 4월에 2019 한국 노동사회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연 이틀에 걸쳐 우리 사회 노사정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서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학술 정책 토론회의 장이 있었습니다.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화의 장으로 잘 가꾸어 갈 생각입니다. 한국 노동사회 포럼과 KU 노사정 포럼 이 두 개의 포럼이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학이 세상과 만나는 이제 진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간 8차례 진행되었던 노동문화상 시상을 올해부터 2019 한국노동문화 대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후원으로 개편해서 올 연말 수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노동대학원의 첫 지역교우회 KU 노사정 여의도 포럼 약칭으로 KU 여의도 포럼이 발족했습니다. 10월 말까지 KU 나주 포럼, 11월 말까지 KU 대전 충청 포럼 발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말까지 전국 거점 도시별로 지역 교우 포럼 구성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KU 노사정 지역 포럼은 노동대학원 교우들의 새로운 연대의 출발이자 노동대학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노동대학원의 교육 철학은 사람, 삶, 미래를 지향하는 노동학의 큰 터입니다. 노동학으로 시대를 열고 노동학으로 세상을 지휘하라 라는 것이 고려대학교와 노동대학원의 소명이며 노동대학원 가족에게 부여된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역사를 오롯이 세우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배출한 교우를 하나로 묶어내는 마법과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교우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일터에서 지친 몸들이 여기 모이면은 힐링이 됩니다. 조직과 일터에서 갈라졌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화하고 서로를 안게 됩니다. 이제 K노수정 포럼은 2,800명 교우들의 집이고 요람이고 안식의 터가 되었습니다. K노수정 포럼으로 우리는 치열하게 시대와 마주하고 세상의 걱정을 누구보다 앞서 하며 세상의 걱정을 해결하는 처방에 다가설 것입니다. 오늘 조금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걱정하는 세상의 걱정을 앞당겨 해줄 큰 손님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잠시 후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총각이 아쉬운 시기임에도 시간을 내어준 이인영 대표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선도였고 이후 다져온 정치적 경륜으로 이제 여당의 중진 의원이자 원내 사령탑을 맡아 한국 정치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시민들이 양편으로 갈라지고 갈라진 양편은 또다시 갈라져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극단적인 분열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고견을 이인영 대표에게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노동대학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슴에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잊혀지지 않는 뚜렷한 의미로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동대학원은 애쓰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만납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마련된 소찬과 함께 오늘 저녁을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장소 바로 밑에 층에서 제33회 인천상 시상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우 및 원우 여러분, 제9회 KU 노사정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원우와 교우들이 회원이 되어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노동대학원 조대엽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 함께하기로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님께도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국내 최고의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1965년에 성립한 노동문제연구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은 지난 50여 년 동안 노동연구와 교육의 산실이었으며 이제 노사협력의 미래를 전망하는 노동학의 본산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를 거쳐간 노사정의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성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의 리더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동대학원이 배출한 약 3,800여 명의 교우들은 노동 분야 교육기관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현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대학원은 양적 질적 발전을 토대로 최근 국내 최초로 노동학 박사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석사 과정의 정원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책임질 중견 간부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사협력 전문가 교육 과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또 다른 성장 기반이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1919년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세계 83위라는 역대 최고의 순위를 기록하며 국내 종합사립대로서는 5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개 학문 분야가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함으로써 고려대학교 위상이 국제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본교는 이와 같이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람을 위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으로서의 중심을 굳건히 하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노동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통섭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동대학원의 비전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학을 지향하는 노동학의 비전은 본교가 추구하는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의 비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인간 삶의 가치 변화를 고려한다면 고려대학교 교대학원은 노동대학원은 고려대학교의 가장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동대학원의 미래를 향한 큰 걸음에 커다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동대학원 가족분들도 고려대학교의 가족으로서 고려대학교와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한 행보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최근에 노사협력 관계 현안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봄으로써 보다 나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노동대학원 그리고 노동문제연구소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9회 KU 노사정 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조대엽 원장님을 비롯한 노동대학원 및 노동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김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성대한 자리에 제가 단상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고대 노동대학원의 최고위 과정 14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수들은 모임이 잘 안 돼갖고 제가 통참석을 못했는데 오늘은 조대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초청을 해줘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대 노동대학원을 훌륭하게 이끄시고 또 이런 그 포럼을 통해서 고대 노동대학원 관련된 그 과정들을 마치신 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조대엽 원장님과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택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지원을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신창훈 총교우회 회장님, 김홍동 총교우회 회장님, 많은 관계자분들 고생하셨고요. 또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미국에서 지금 이 자리로 바로 쫓아오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ITUC 국제노총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역시 이 세계적인 문제들, 노동의 문제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응, 기후 변화에 따른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걱정들, 이런 부분들, 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을 놓고 일주일 내에 토의를 하다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 국정철학 중심에 두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은 굉장히 사실 멀고 험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조합을 존중하라는 것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을 존중하라는 것도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는 노사정 대표분들이 한 자리에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갈등을 줄이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하는 회의도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2월 19일 날 어렵게 노사정이 합의를 했던 탄력걸로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또 고대 노동대학원 최고의 수료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 갈등들 그리고 특히 노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회 노동 문제들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오늘 행사 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이 사회에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 소중한 분들 한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대위 원장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사정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저희 최고위 가정 총교우회장 굉장히 오래 맡아주셨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직 식사도 못하신 것 같은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진지 다 잡수시고 소화가 끝난 상태인 걸로 알았는데 아직 우리 이인영 대표가 강연을 못 하셨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 부산에 국정감사로 갔다가 늦게라도 참석하려고 KTX 타고 열심히 왔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대표니까 국정감사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평의원은 그거 안 하면은 잘려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벌써 9회나 되었어요. 우리 노사정 포럼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10회가 되면은 이제 10년 공부가 될 터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계속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의원님께서는 항상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희의 큰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